때론 혼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섬이든 서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막 설렙니다. 빈손으로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자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게 가루합니다. 치개꿀. 그 흰물은 이거 또 안에 꿀이 있어요. 좀 달아요. 섬을 제대로 즐기려면 혼자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이 남자. 너무 더워서 몸에 열을 좀 식혀야 될 것 같아요. 저만의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좀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비워낼수록 행복해진다는 믿음으로 그 여름의 끝에 섬으로 나 혼자 갑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배가 덕적도를 거쳐 덕적군도를 회영하는 차도선으로 갈아타고 닿은 곳은 문갑도입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야, 오늘 문갑도에 지금 이렇게 해무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아, 네. 요새는 계속. 아, 계속 해무가 끼나요? 네. 네. 7월 달이 가장 네. 그 1년 중에 네. 해무가 아. 자주 발생하는 날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섬이 더 운치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해무가 거치면서 드러나는 마을. 문갑도에는 4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섬마을 주변 둘레길을 걷다 보면 섬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죠. 그 우리가 또 섬하면 그냥 바다만 생각하는데 섬에 와서 꼭 산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섬에서는 네.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바다를 갖다가 전체 다 전망하기 위한 더 잘 볼 수 있는 그렇죠. 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엄나무 엄나무 예, 예. 예. 많이 심은 엄나무에서 이제 여기서 자라는 엄나무 순. 와. 뭐 닭백숙이라든가. 닭백숙에. 이게 바로 이제 엄나무. 아. 처음 알았는데 문갑도가 이 엄나무가 특산물인 줄은. 네. 예. 이 전망대가. 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시야가 뻥 뚫리네요. 아, 네, 보니까. 그러죠. 네. 예. 파란색 하늘이 바로 보이는 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갔다 오셨죠? 예. 야, 이. 어떤 보면 이 경치를 보기 사실 섬을 찾는 거거든요. 아, 그러죠. 예. 서해의 섬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조그만 섬들이 있죠. 네, 뭐 저기가 그러면 소야도인가요, 저쪽이? 여기 지금 기다라는. 아, 여기 긴 섬. 아, 이게 소야도고. 제가 가봤던 서해 섬들이 아 문갑도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거 보니까. 네. 섬의 매력이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는 만큼 재미가 네. 있고 네, 그런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위치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이 남쪽의 가운데 정도 지점에 아 그렇구나 하시면 네. 우리가 이제 네, 이쪽 이 북쪽? 정도예요. 우리가 아, 있는 데가 여기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거 이 갖고 오신 분 아. 처음 보는 겁니다. 전 처음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갑자기 이장님 어디 가셔버리면 저 혼자 여기를 벗어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위치를 잘 파악하고. 지도와 나침반을 늘 갖고 다니는 김종도 씨는 아웃도어 활동에 필요한 생존의 기술을 연구하는 생존 전문가입니다. 오솔길이 잘 이렇게 닦여져 있네요. 그죠? 네. 네. 이 주민들은 네. 갯가에 가거든요. 갯가에? 예, 가서. 네. 굴을 따고 또 낚시를 하고 갯바위 있는 데 가는 길 그 갯바위는 개티라고 하거든요. 아 개티 여기 현지 말로는 개티라고 하고 갯바위 갯가에 가는 길이다 해서 그 길을 개티길이라고 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단식 물이 빠지면 섬 사람들이 갱이나 소라를 잡으러 가던 옛 길이죠. 네. 바다에서 보는 바람이 바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네, 타고 오는 거죠. 여기는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 그다음 낙엽, 그다음 나무, 그다음 바다에서 보는 향기 이런 것들이 아 내가 정말 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오감으로 느끼게 해줘요.
야, 여기는 낚시꾼들이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근데 지금 물이 흐릅니다. 아, 예, 예. 예로부터 물이 풍부했던 섬 문갑도 주민들이 잘 관리한 덕분에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오! 와, 야, 여기 이렇게 담수가 이렇게 흐를 줄은? 여기 예. 한 3년쯤은. 아, 그런가요? 길어지지 않았을까? 기분상 한 3년 늘었습니다. 인증! 3년 약속. 아. 순수의 자연이 남아있는 섬 문갑도. 김종도 씨는 이곳에서 문명을 조금 벗어나 불편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이 무인도처럼 한적한 해변에서요. 해발적 생존. 예? 해발적 고리 위에 그죠? 아, 저기 예.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좀 어떠세요? 아, 여기가 정말 그 무인도 느낌이 나네요. 아, 네. 정말 진짜 고립돼 있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최고의 장소를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룻밤 여기서 지내면서 제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네. 충전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달려올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미국 반상 생기면 전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잘해 보이시길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가 정말 좋네요. 보이시죠? 여긴 짙고 여기는 색깔 차이가 나죠? 여기가 그래도 낙석에 우려도 없고 바람도 막아주고 물이 최대한 찼던 흔적은 요 아래이기 때문에 요 위치에다가 오늘 밤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최소의 에너지로 빠르게 수영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무인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간이 너무 크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공기를 데우는데 낭비가 심해지죠. 최대한 내 몸에 맞는 공간이 이 안에 내부 공기를 데우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쪽을 방풍 벽으로 쓴다 그러면 반대편만 막아주더라도 저는 여기서 어떤 악천후가 오더라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죠. 바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잘 곳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고생을 사서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사소 고생이 언젠가 예기치 못한 조난이 발생했을 때 여건 살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순식간에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잠잘 곳은 마련됐고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존에서는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물입니다. 안 먹어도 15일 이상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이 없으면 3일 버티기 어려워요. 사용할 만한 뭔가 소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자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쑥이죠? 이것은 상처가 생기면 비벼서 이 나온 즙으로 상처를 소독하면 됩니다. 그럼 이 자체를 태운다 그러면 모기향이 되는 거죠. 천연 모기향. 그게 갈화입니다. 치개꽃. 갈화. 그리고 식물은 또 안에 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달아요. 골과 골이 만나는 곳이라 계곡이 형성될 수 있고 계곡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한눈에 섬의 지형을 파악한 김종도 씨. 정말 계곡이 있네요. 사실 이렇게 되면 뭐 생존에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물을 구하면 말 그대로 롱텀 서바이벌이 가능하죠. 대신 이제 수경지와 좀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좀 담아갈게요. 네, 다행히 물을 구했어요. 가시에 빵꾸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등산 다니실 때 방수 자켓 또는 방풍 자켓 있죠? 그 부분을 여기 물주머니로 쓰는 거죠. 물주머니와 물을 옮길 수 있는 보관함이 생기는 거죠. 정말 버릴 게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지낼 준비는 모두 마친 종도 씨. 이젠 본격적으로 섬을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익혀야 될 것이 그때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 생존 수영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생존 수영은 어떻게 보면 날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풍각을 크게 해서 여기 자연 무력도 오긴 폐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입을 크게 벌리면 입에 물이 들어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또 작게. 동작은 자연스럽게 한 요 정도. 모든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문명을 벗어나 살아보는 단 하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낚싯바람 안 너무 좋아. 되게 정글에서 요로 치면 블루길 같은 녀석들 있죠. 그 이렇게 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 녀석들도 물었어요. 병따개로 낚시가 될까요? 잡았다. 아우. 뭐 잡았어요? 개. 잡았어요? 네. 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 종도 씨가 생존의 기술을 연마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자연환경과 한국의 도시 재난에 맞는 그런 맞춤형 생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더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경험 그 이상을 제 스스로 많이 이제 푸시를 하고 있죠. 사실 돈이 있다면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인데 말이죠. 바로 꺾어서 돌도 말아줘. 비상시 신호 소음을 낼 수 있는 호루라기를 만들 겁니다. 정말 틈 사이에 칼 하나 얇은 것들 넣어가지고 송곳이 드라이브도 좋아. 그리고 이 틈 사이가 0.5mm 정도 딱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빠져나오거든요. 전환 신호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SOS 신호 보내. 짧게 세 번, 길게 세 번, 짧게 세 번. 네, 이장님 들으셨어야 될 텐데 이장님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안 오시려나 보다. 우수수 쏟아지는 별빛 아래 파도 소리 들으며 잠을 청하는 특별한 밤. 김종도 씨는 밤을 무사히 보냈을까요? 아, 살 것 같습니다. 아, 저 바깥 육지 있죠? 한 4시 반쯤에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짧게 잠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깊게 잠들어서 피곤함은 좀 덜합니다. 김종도 씨, 정말 여기 모기 때문에 여기. 아이고, 얼굴이 그냥 뭐 반은 그냥 헬쓱해진 것 같으시네. 살려달라고 이장님께 호루라기 물었었는데. 아유, 일단 대단하십니다. 네. 그냥 밤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우리 집에 가서 차는 없지만은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가시죠. 야, 바로 이 행복을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제가 이 고생을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가세요. 네. 네. 사서 한 고생이지만 이 하루를 통해 갖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문갑도 모기들 제가 회식 좀 시켜줬습니다. 네, 제가 모기 때문에 잠이 들어온 바람에 여기 물린지도 몰랐습니다. 쫙 노출. 회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밥을 죄송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에 엄나무와 감자는 문갑도 특산품.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얘기 좀 한 끼로 더 잘 먹기 위해서. 일부러 맛있게 하려고. 네. 맛있게 하려고. 고생 끝에 먹는 꿀맛 같은 식사. 느리게 걸으면 더 좋은 섬 문갑도에서 자발적 고립을 자처한 김종도 씨. 그가 섬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겠습니다. 자발적 고립이니까 나를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저한테 섬이 정해져 일상의 감사함을 되새길 수 있었던 섬에서의 특별한 하루.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 우와, 좋아! 와! 아이고, 좋다! 남자의 꿈이 비가 온다고 하면서 그냥 살때로 옷으로 뱉고 있다. 그 인생 뭐 했어? 내가 죽다가 마이웨이로 가는 거지 뭐. 매미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린 것도 눈을 감고 기울이면 야, 이 새 소리까지 아주 하모니를 이룹니다. 천천히 걸어